구독과 좋아요, 공유,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종교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무조건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에 따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 생각과 제 가치관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것 같아요. 왜, 이디스는, 하느님을 믿냐? 왜 교회를 다니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자, 일단은 가장 하느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탄생, 그리고 생물체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은 생물체라는 것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존재를 한다는 건데, 그나마 이제 하느님을 따라 올라고, 예, 제 기준입니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제 또 다른 신으로다가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부처님이라고 계신데, 부처님은 일단은 처음 태어난 건 인간으로 태어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더 먼저 태어난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생존하셨고 이제 인간과 모든 생물체를 만드신 분이다라고 지금 설명이 돼 있는 분이 지금 유일하게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고 있고요. 예, 뭐 원숭이에서부터 인간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을 확률은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따로 있고 원숭이란 존재가 따로 있다. 이게 더 근거가 있는 얘기인 게 눈동자도 틀리고요. 피부톤도 틀리고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다면은 원숭이 중에 한 마리는 인간이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한 마리의 원숭이도 인간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를 할 때, 누군가가 인간이건 원숭이건 이 생물체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일단은 뭐, 기록되어 있는 기록만 봤을 때, 하느님을 제외하고는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느님을 가장 이제 믿고, 제가 현재도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을 내가 뭐 두드려 패거나 아니면은 뭐니 어떻게 하느님 안 믿을 수 있어 하면서 뭐 크게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믿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방송에서 여러 번 제가 뭐 하느님과 관련돼서 제가 뭐 교회를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왜 내가 믿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믿고 안 믿고는 뭐 여러분들의 자유고 저는 뭐 평생 믿을 것을 예.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잠자기 전에 한번 기도를 드리고, 예,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